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말버릇.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케는 세무사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돈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대학 때 지인의 소개로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돌아다녔다. 당시 나이는 20살에 불과했으나 미국, 화교권, 인도, 유럽 등의 대부호들 눈에 들어 그들과 생활하는 행운을 가졌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인생과 비즈니스, 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 중에 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신기하게도 같았다는 사실이다. 돈에 관한 생각과 대인관계, 사업을 하는 방법 등 문화적인 차이는 있으나 성공한 부자들의 말은 큰 줄기가 같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한 부호들의 가르침을 삶에 잘 적용해 3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주위 친구들은 그의 충고를 듣고 벤처 사업 등으로 성공해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그가 행복한 억만장자를 말하는 경제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자유도 손에 넣은 사람들이다. 이른바 프리리치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억만장자들을 관찰해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과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저서 운을 부르는 49가지 말에서 운명이 크게 좋아지는 말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대부분이 감사와 관련된 것이다. 1.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온다. 2.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이 빠르다. 3. 감사는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4. 자신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5.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 명상을 한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수없이 많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저자 존 디마티니는 그의 저서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에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감사라고 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돈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돈은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기 원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에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간다고 한다. 사람과 같이 돈 역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다. 돈이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또한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돈을 연구하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000명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여러분들 중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이때 1,000명 모두의 손이 높이 올라가자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들 중 지금 부자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번엔 드물게 몇 명만 손을 들었다. 이는 돈이 그들의 가치 목록에서 낮은 순위의 포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체계가 우리의 재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은 부의 진리이다. 그는 또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존재가치 역시 올라가고 감사를 잃으면 가치는 내려간다고 한다. 자존감과 순자산 가치는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자기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고객이나 고객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와 재산을 쌓으려면 자기 자신과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부자를 욕하면서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또한 자존감이라 부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것과 순자산 가치라 부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감사효과의 최고의 산물들이라고 밝힌 존 디마티니는 재산을 형성하고 싶다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부가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익히라고 한다. 이처럼 감사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부의 여정을 인도하는 자기 긍정의 말들. 내게 허용된 재정적인 풍요에 감사하다. 내가 지닌 넉넉한 재산에 감사하다. 현재 재산 형태들에 감사하고 곧 나타날 형태들에도 감사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받은 데 감사하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이 얻는다. 나에게 수십억을 벌어다 준 나의 서비스에 감사하다. 서비스를 제공해 준 돈에 감사하다. 내 생활 수준을 높여준 돈에 감사하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 존 디마티니 지음 비전 코리아.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진 2천만 원의 빚 때문에 파산 지경에 몰렸다가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함으로써 2천만 원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고이케 히로시에 그해져서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불리는 말버릇에서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현재 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평소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며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되어 애써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만들려면 먼저 지금까지 말했었던 부정적인 말만큼이나 감사합니다를 외쳐서 중화시켜야 잠재의식이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연출해야 하고 이처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원하는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는 것이다. 말의 힘은 위대하며 돈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키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말이다. 그런가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다룬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의 저자 사토 도미오도 그의 저서에서 언제 어디서든 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오늘도 돈이 있어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었어. 돈은 나에게 자유와 쾌적함을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 돈아 정말로 고마워. 이처럼 돈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은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긍정하고 모든 것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기적과 같은 행위가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쾌적하다고 인식해 당신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선순환 된다는 원리이다. 이처럼 돈에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원리로 명쾌하게 풀어줘서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인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꾸준히 반복된다면 성공자의 습관으로 형성돼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게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